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복지국장 유재홍입니다. 시흥시의 장애 인구는 11월 현재 22,489명입니다. 이는 시흥시 전체 인구 587,928명의 3.8%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인구수입니다. 시흥시는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받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은 장애 공감 도시입니다. 지난해 시흥시는 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로부터 장애 공감 도시라는 영예로운 인증을 받았습니다. 장애 공감 도시는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적극 동참하며 장애 감수성이 높은 지역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는 도시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지역 공동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 공감 도시 인증은 실질적인 장애 공감 도시로 가는 첫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장애 공감 도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장애 극복 숙의와 재활 치료 과정, 장애인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책자 발간을 비롯해 공무원 대상 특강과 장애인 인권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시청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휠체어 통로를 확보하는 등 사무실 환경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등 범사회적인 장애 인식 개선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융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적극 돕겠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취업과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고자 올해부터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과 한글 교육,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등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과 직업 재활까지 지원하는 재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팀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으며 경기도 내 지자체 사업으로는 시흥시가 유일하게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중증 장애인 5명과 전담 인력 1명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기반한 장애인 권리 이행과 모니터링 활동을 중심으로 캠페인 및 동화 구현을 통한 인식 개선 활동, 지역사회 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통한 권익 옹호 활동 등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회 제공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시흥시는 증가하는 발달 장애인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심한 자해나 타해 행동으로 기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체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와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흥시는 2021년도부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현재 경기도 내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시흥시를 포함해 세 곳뿐입니다. 장애인 부모 교육과 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시흥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립주택은 학대 피해 쉼터 등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에게 주거, 일자리, 의료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 4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시흥시의 장애인 등 이동보조기기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보조기기 유지비용 보전과 수리센터를 운영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중증 보행인, 보행장애인을 위한 희망 4바퀴, 바우처 택시, 생활이동지원센터 콜 승합차 등 특별 이동 편의 지원에 차량 증차와 운전원 증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행환경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을 위해 보도 개선 사업 및 버스 정류장 이용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시흥시는 기존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계획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 예산 제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4명의 대상자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이 재활치료,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주거환경 개선 등 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기 주도적 복지 서비스 이용으로 자립 능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나아가 권역별 거점 장애인 복지시설과의 협력으로 장애인 복지 균형 발전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남북권은 시흥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무장애 환경 도시 만들기 사업, 기능 향상 사업, 장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 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애인 맞춤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부권은 대하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무장애 AAC 마을 만들기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틈새 케어 서비스 도입 등 장애인 기능 특화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장애 공감 도시 시흥시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